다음 소식입니다. SNS로 구매자를 모집해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약을 거래했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서 배달하기도 했습니다. 장성길 기자입니다. 깊은 밤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서성거립니다. 그러다 모퉁이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. 얼마 뒤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남성이 남기고 간 물건을 재빨리 집어갑니다. 물건의 정체는 마약, 일명 던지기 수법입니다. 거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. 대낮 도심 한복판 에어컨 실외기에 마약을 올려놨다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판매 일당은 8명.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시켰는데 대금 결제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까다로운 가상화폐로만 했습니다. SNS를 통해 모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, 30대 젊은 층. 이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50명은 학생과 직장인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자신들은 은밀하게 거래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겠지. 그리고 호기심에 한 번쯤 투약을 해도 중독되지 않겠지.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. 30대 남성을 비롯한 판매 일당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경찰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판매처와 공급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.